톱스타의 비공개 결혼식 포기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이유리 씨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협찬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드레스 같은 경우는 한 2천에서 5천만 원대, 호텔 비용 꽃장식 부분도 수천만 원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억대에 가까운 비용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를 다 뿌리치고 본인 별장에서 그렇게 진행하신 거 보면 이유리 씨다운 멋있는 예식이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역시 이유리 씨입니다. 이제 곧 배낭을 메고 신혼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결혼 정말 축하드리고요.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한밤이 기원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근데 저희 직원인 김재동 씨가 이 가을 부쩍 가슴이 시렵겠네요. 네. 옆에 있는 친한 사람이 가면 더 심할 텐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좀 도와주십시오, 좀. 뭐 한 10살 위 이모님들로 나가세요.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네, 쇼윈도 부부냐 아니냐, 이혼을 했냐 안 했냐, 거짓말 파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선정 씨 뉴스와 37억을 달라 합의는 없다, 류시연 씨의 이혼 줄다리기까지 뉴스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혼 소송 중인 배우 류시연 씨가 조정에 불참한 가운데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조정에서는 류시연 씨의 법률 대리인과 아내 조 씨, 그리고 조 씨 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는데요. 두 사람은 왜 합의점에 도출하지 못한 걸까요? 하는 이 37억 원 상당하는 재산 분할과 또한 양육비 매달 3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류시연 씨 측은 이 액수도 액수고 또한 이 양육권에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이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 한 시간 동안 조정이 진행됐으나 엇갈리던 양측의 주장은 끝내 평행선을 달리며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혼 2년여 만에 파경에 이른 두 사람, 향후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연기자 이선정 씨와 방송인 LJ의 이혼 소식 지난주 한밤에서도 전해드렸었죠. 두 사람이 맞춰가는 도중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인지하기로 했고 작년 10월에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이 알려진 후 LJ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선정 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단원이 까져 있다. 한편 이선정 씨는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인데요. 지난해 교제한 지 45일 만에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식 없이 신혼 생활을 시작했던 두 사람. 4개월 만에 이혼을 해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모았는데요. 올해 초반에는 방송에 함께 출연해서 쇼윈도 부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LJ는 올해 6월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합의 이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신혼집이 없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이 짧아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신혼 생활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 또 다른 매체에서는 두 사람이 이혼 절차를 마친 사실을 밝혔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도된 매체에 따르면 법원에 확인해본 결과 두 사람은 이미 지난해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고 이후 부부로 출연한 방송에 대해서는 또다시 거짓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는데요. 양쪽 모두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이혼에 대한 의문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화제가 된 사진 한 장, 주인공은 홍석천 씨였는데요. 한밤중에 벌어진 그의 아름다운 선행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나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로니까 또 차가 막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저는 막 이게 그 생각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알려졌는데요. 홍석천 씨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훈훈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훌륭한 길이에 걸맞는 탄탄한 몸매까지 갖춘 이 설렘 메이커 구준혁 씨 아니죠? 구월령 최진혁 씨가 정말 멋진 화보, 노출 화보를 찍는 소식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손으로 체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2013년 가장 핫한 남자, 뜨거운 남자, 대세남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자, TV 앞에 계신 여자분들 설렐 준비 되셨나요? 여자들을 원령아리에 빠져들게 한 주인공 섹시 구미호 최진혁 씨가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는 최진혁 씨와의 만남, 여러분 기대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뜨거워. 핫한 남자 최진혁.
김재동 씨 반갑습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본인이 좀 대세남이란 거를 좀 솔직히 느끼고는 계시죠?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네. 평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